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까지 이어진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 집회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5월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대상자들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라며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한 이번 건설노조의 집회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시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일상의 평온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는 압수수색 18명이 구속되고 1000명이 넘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에게 소환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된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양해동 열사의 유지를 가슴에 새기고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부전히 떨쳐 일어납시다. 동지들,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